자, 본문 3 갑시다. 확증편향 아직 안 끝났어요. 확증편향 이제 예시가 좀 나오거든요. 한번 봅시다. 확증편향이 이제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서 나오는데, 확증편향은 can appear. appear는 얘들아 자동사야. 일형식 아니면 이형식에 쓰인다. 일형식에 쓰일 때는 나타나다, 등장하다의 뜻이고, 등장하다. 이형식에 쓰이게 되면 이건 seem하고 똑같아. 뭐뭐인 것 같다. 됐냐? 이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일형식으로 쓰였지. 일형식 동사야. 뒤에 전명구 나와 있으니까. 확증편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형태들로. 됐어? 그래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예시 들겠다는 얘기죠. racism 첫 번째 예시 나옵니다. 예시. 됐어? 인종차별주의 얘기하는 거지. 컴마 다음에 위치 나와 있고요. 단수라서 is. 주격 관계에서 나오면 무조건 뒤에 동사의 수일치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인종차별주의는 is dangerous human attribute. attribute는 동사 뜻으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attribute A to B 기억납니까? A를 B에 타서 돌리다? 근데 attribute가 명사로 쓰이면 속성이란 뜻이에요. 됐나요? 꼭 알아두세요. 모의고사도 되게 잘 나옵니다. 위험한 인간의 속성인 인종차별주의. 아직 동사 안 나왔어. 그 다음에 that. 주격 관계되면서. is essentially found. 수동태 체크하시고. 본질적으로 발견되어지는 모든 사회에서. 얘들아, 이거 없는데 없어. 알았죠?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주의 졸라 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지? 우리 막 중국 사람들 보면 막 짱깨라고 얘기하고, 그죠? 동남아 사람들 개무시하고, 흑인들 개무시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도 인종차별 되게 심한 국가야. 본질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수동태요. 모든 사회에서 발견되어지는. 얘들아, 진짜 동사 여기 있어. 레이시즘이 주어고, 이즈 동사 여기 있다. 뒤에서부터 다시 해서, 모든 사회에서 본질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위험한 인간 속성인 이 인종차별주의는 obvious example, 분명한 예시입니다. 뭐에 대한 예시? 확증편향의 예시라고요. 됐어? 아, 우리 흑형이라고도 얘기하지. 들어봤지? 그것도 인종차별주의 용어야. 알겠냐? 쓰면 안 된다고. so 그랬는데 이 문장 꼭 체크하세요. so 끊으시고 아 끊으세요. 이거 도치라서 되게 중요한데요. 고개 들어봐. 이거 so 동사 주어 많이 봤어. 해석이 뭐라고? 주어 또한 마찬가지이다. 주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됐냐? 됐냐 여기까지? neither 동사 주어도 있어. neither 대신에 nor 써도 돼. 얘도 뜻은 똑같아. 차이점이 뭐냐면 앞 문장이 긍정문이었을 땐 이걸 쓰고 앞 문장이 부정문이었을 땐 이걸 써. 됐어? so 동사 주어 바로 앞 문장 보시면 긍정문이야. 그래서 so 동사 주어 써야 돼. 부정문이면 neither나 nor 써야 된다고요. 됐나요? 해석은 뭐라고? 주어 또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줄게. 친구가 I'm hungry 그랬어. 그럼 나도 배고파 할 때 뭐라고 하면 된다고? so am I. 됐냐? so am I. 나도 배고파. 됐니? 친구가 I'm not hungry 그랬어. 나 배 안 고파. 그랬을 때 나도 배 안 고파. neither am I. 혹은 nor am I. 이해되니? 친구가 I can do it. 나 그거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So can I. 됐냐? 동사 조심해야 돼. 알았지? 친구가 I can't do it 그랬어. 나 그거 할 수 없어. 나도 할 수 없어. Neither can I 혹은 nor can I. 됐냐? 아니 neither나 nor는 not이 들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can not을 또 쓸 필요 없어. 됐냐? Neither can I nor can I. 나도 할 수 없어요. 됐냐? 주어 또한 마찬가지이다. 도치구문 조심해라. 알았죠? 편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prejudices. 어떤 편견들, 뭐에 대한 종교, 성별, 사회적 계층, 그리고 연령차별. 이것들에 대한 편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다 뭐라고? 확증편향의 예시라고요. 됐나요? 주어 또한 마찬가지이다. 됐냐? 꼭 알아둬. 도치구문이요. so 동사주어. 드니 비동사 써서 그대로 비동사. 됐어? 얘가 복수라서 아. We even 우리는 심지어 become form 우리는 확고하게 됩니다. become은 이형식 동사서 뒤에 형용사. form이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확고한. 됐냐? 단단한. 우리는 확고하게 됩니다. 뭐에 있어서? 우리의 충성도에 있어서. 세 번째 이시네. political parties 정치적인 정당들에 대한 우리의 충성도에 있어서 우리는 확고해집니다. 니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하거나 뭐 여기 일산 너 시장이냐? 일산 시냐? 일산 시장이에요.
일산 뭐냐? 아니 씨발 군수는 아닐 거 아니야. 일산 시장이지. 고양시장. 어. 고양시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선거한다고 너네 유인물들 날라오는 거 알지? 선거 때 되면. 너네 부모님들 선거하시 전에 그거 다 꼼꼼히 살펴보고 정책들 비교 대조해보고 이러고 투표하시니? 없어. 알았지? 난 2번, 난 1번 그냥 이러는 거야. 알았죠? 다 그렇다고요. 우리는요 확고해져요. 우리의 충성돼 있어서 누구에 대한 정치적인 정당들, 파티가 정당이란 뜻이 있어. 알았어? 정당들이야. 알았죠? 엔드 그리고 뷰, 병렬구조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 데미 가르치는 건 누구? 정당들입니다. 됐니? 정당들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뭘로 바라봐? 정책 같은 거 보지 않고 우리. 우리는 뭔데? 한편. 그들, 다른 편.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라는 용어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됐어요?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자야. 민주당 나쁜 놈. 그들. 내가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야. 국민의힘 그들. 됐냐? 그런 용어로만 사용하더라. 더스. 예시 다 들었고요. 순서 조심이요.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드와이어드, 내재된, 프로그램화된, 인게이징, 참여를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화 돼 있어. 머릿속에. 내재돼 있다니까. 어떻게요? 펄티 띵킹. 잘못된 사고에 참여하는 게 프로그램화 되어집니다. 됐냐? 하드와이어, 단어 잘 나온다. 모의고사에서도 꼭 알아서 뭐뭐가 내재된, 뭐뭐가 프로그램화된 이 뜻이야. 됐니? 그렇게 돼 있다고. 이 가짜 주어, 투부정사 진짜 주어입니다. 거의 불가능해. 뭐하는 거? 극복하는 건. 확증 편향을 혼자서 극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 야,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고치려고 노력하면 고쳐줄 수 있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는. 됐냐? However, 그지만, 연결어, 삽입 조심. 됐냐? 거의 불가능한데, 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확증 편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인정하세요. 이거 아니잖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될 거냐. 잘못된 거니까. 하지만, 찰스 다윈 오빠는 황금률을 떠올렸습니다. Come up with, 떠올리다. 과거니까 came up with, 황금률, 황금 규칙을 떠올렸다. 무슨 황금 법칙이요? To avoid. 얘들아, avoid는 ing 번호다. 되니? falling이요. 피하는 황금 규칙을 만들어냈다. 뭐를 피해? falling to, 빠지는. the trap, 함정, dot. 확정 편향의 덫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황금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되니? 이게 뭔데? 해결책이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내용 나와야 될 거냐? 그죠? 그래서 순서, 황금 규칙이 뭔데? 그는 항상 주목했습니다. 관찰들을 주목했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 어떻게 하면 되는데? That, 주격 관계대명사, observations, 복수라서 were, be opposed to, 동사, 뭐뭐와 반대되어지는, 수동태. 되니? was는 항상 시험, to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 쓰였어. 됐어? 뒤에는 he, thought, 여기에 목적 없잖아. 불완전한 명사절, was요. 됐나요? 그가 생각한 것에 반대되는 관찰에 주목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선생님은 잘생겼다. 근데 선생님은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너한테 주목하는 거야. 됐냐? 이게 깨부술 수 있는 방법이라고. and 그리고 made. 과거형 병렬구조. 그는 만들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them 그것들을. them이 가르치는 게 뭔데? them이 가르치는 게 뭐야? 그의 생각에 반대되는 관찰들을 조사했습니다. 됐냐? 됐어? 데미 가르치는 것까지. 이게 황금률이요. 그 다음이요. pain. 동명사 주어 1. and 나오고 동명사 주어 2 썼어. 주어 몇 개야? 두 개지. 복수야. allow s 없어. 됐니? 동명사 주어 두 개. 복수식은. 기울이는 것, 특별히 집중하는 것, 주장들의 that, 주격관계대명사, 주장들이 복수니까 챌린지에 썼고 너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들의 추가적인 집중을 기울이는 것 and 그리고 시도하는 것 discredit your own beliefs 너 자신의 믿음을 불신하려고 시도하는 것 이거 두 가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거 서술형 조심해 어법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용상 중요하다고 영작이요 알았죠? 첫 번째 뭐예요?
너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들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 너 자신의 믿음을 불신하려고 시도하는 것. 되냐? 이 두 가지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너로 하여금 come to a conclusion, 결론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어떤 결론이요? 좀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걸 도와줍니다. 허락해줍니다. 되니, 아, 얘도 서술형 졸라게 좋아. 알았죠? 뭐를 내도 이상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사고가 어려워. 되냐? 순서 조심해야 되고 영작 조심해야 돼. 어떤 거를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알았지?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본문 3요. 얘들아, 금요일까지 숙제는 오늘 파트 4까지 나갈 건데, 파트 4까지 나갈 거야. 이거 나갈 건데, 뒤에 워크북 보시면 파트 1이 빈칸이고 파트 3, 4, 5 있어. 파트 2는 없어. 해석 연습하는 거 빼버렸으니까. 알았지? 해석 못하면 그냥 죽어야 돼. 파트 3, 4, 5 해갖고 오세요. 됐나요? 오늘 나간 데까지요. 빈칸 빼고 파트 1 빼고 파트 3, 4, 5 해오시면 된다고요. 됐나요? 채점까지 해오세요. 제발 베끼지 말고 실력고 공부하고 풀어갖고 오세요. 알았죠? 다음요. 밴드워건 이펙트 갑시다. 확증편향, 아니 확증편향이란다. 우리 인지 뭐였지? 인지편향이었었죠. 인지편향의 첫 번째로 확증편향을 봤고요. 두 번째로 밴드워건 이펙트를 묶습니다. 알았죠? 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편승효과야. 딴 사람 당하니까 올라타는 거야. 알았지? 내가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첫 번째 문장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 이게 나야. 나 사실 마블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CG 많이 들어간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근데 안 보니까 씨발 대화가 안 통해 얘들하고. 애 새끼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여지랄 하고 있어. 그래갖고 영화를 어쩔 수 없이 다 본. 밴드웨건 이펙트요. 가봅시다.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하는 겁니다. Are you going to watch? 너 볼 거야? That은 지시 형용사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야 그 그냥. 알았지? 그 영화 볼 거니? That 주격관계 되면서 어떤 영화인지. 현재 넘버원인 영화 어디에서? 박스오피스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박스오피스 얘기하잖아. 영화들 많이 보는 관람객 수 1, 2등, 3등 이렇게 나오는 거. 거기에서 현재 넘버원인 영화를 너 볼 거니? 비록 모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되게 싫어하는데도, 슈퍼히어로 무비를 싫어하는데도. 두 번째 예시, 인기 있는 브랜드 크리스피 칩스를 또한 너 네가 가장 좋아하는 스낵이냐? 인기 있는 브랜드의 그 크리스피 칩이 네가 새롭게 가장 좋아하는 스낵이니 비록
네가 되게 기름진 간식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기름진 거 별거 나 이거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존나 기름진 건가 봐. 기름진 거 싫어하는데 딴 사람들 다 먹으니까 나도 먹는 거야. 알았죠? Do you love? 너 좋아하니? 새로운 헤어스타일. That.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Wearing 다음에 목적 없습니다. 나오는 부사예요. 됐나요? 대부분의 10대들이 현재 하고 있는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너 사랑하니? 비록 네가 생각하기에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사 that 생략됐다. You thought that. 뒤로 완벽한 문장. It. 그것이. 이 시간에 키는 건 뭔데? 요즘 10대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 그냥 그 헤어스타일이 looked 보임에도 불구하고 silly look은 이형식 동사 뒤에 silly라는 형용사 전에 그것이 병신처럼 보인다 라고 네가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됐냐 요즘 젊은 애들이 대부분의 젊은 애들이 하고 있는 그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너 좋아하니? 됐어요? 여기까지 예시 세 가지 뭐에 대한? 밴드웨건 이펙트에 대한 됐냐 예시 나와 있고 if so 위에 있는 세 문장에 다 네가 yes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명령문이야 알았죠? 뭐를 다시 생각해봐 You may be 너는 아마도 under the influence 영향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에? 빈칸 조심 bandwagon effect에 됐냐? 그 영향을 네가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네가 만약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됐냐? 심리학에서 개념 영작 조심 bandwagon effect의 영작 조심 심리학에서 밴드웨건 이펙트는 가리킵니다.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니치 꼭 박수 쳐놓으시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where 됐나요? 선생님 장소가 아닌데도 where를 쓸 수도 있나요? where는 선행사를 좀 더 폭넓게 받는다고 얘기했었죠. 어떠한 현상,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됐냐? where 쓸 수 있어.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다. 이건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들이 do something, 뭔가를 하는 현상이야. primarily, 주로 하는 거예요. because, 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됐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뭐랑 상관없이? 그들의 자신의 신념과는 상관없이. 됐니? 됐어? since는 because의 뜻, 뭐뭐이기 때문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conform, 단어 조심, 순응 이런 단어야 따르다의 뜻이죠 얘들아 conform은 뜻 뭐지? 확인하다의 뜻이야 알았지? 우리 확증 편향할 때 지금 봤잖아 confirmation bias 됐어? 순응의 욕구 어디에 따르려는 욕구는 is part of nature 우리 본성의 한 부분입니다 본성이야 왜? 사회적 동물이 뭔데? 서로 어울려서 따라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거기 따라가려고 하는 건 그건 인간 본성이다 본성의 한 부분이다 연결어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밴드웨건 이펙트는 뭐 할 수 있다? 부정적인 효과를 끼칠 수 있다 됐냐? 네거티브 이펙트 아니 부정적인 야 씨발 맨날 긍정적이면 다를 필요가 없어 부정적일 때가 있으니까 당연한 인간의 본능의 일부분이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얘 알아차리고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냐? 뒤에는 뭐 나올까?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나오겠지 그지? 그것은 뭐? 밴드웨건 이펙트는 cause, 목적어, 투구정사, 오형식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vote for 얘들아 vote for 하면 찬성 투표를 하다 이 뜻이야 vote against 하면 반대 투표를 하다 이 뜻이야 for가 찬성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반대는 against 그것은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찬성 투표를 하는 것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이미 인기 있는 정치적인 후보자를. 됐어? 아니 나 걔 사실 별로였거든?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걔 찍는데. 그래서 뭐 나도 찍는 거야. 이해되냐? Without 뭐 없이 carefully는 부사고요. Without 때문에 ing 쓴 겁니다. Without은 전치사입니다. 주의 있게 조사해보는 거 없이 그나 그녀의 성격 그리고 정책들을 조사하는 거 없이 다른 사람이 찍는다니까 찍는다고요. 알았죠? 이게 잘못된 거지. 그 다음 worse 나왔지. 나쁜 거 나오고 나서 또 나쁜 거, 더 나쁜 거 나오는 거잖아. 순서. 됐어? worse 더 나쁘게도, 더 심각하게도 투표자들은 maybe tricked, 속태,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속을 수도 있습니다. 뭐 하도록? into believing, 믿도록. 특정한 후보자가 인기가 있다고. 사실 인기가 없는데 인기가 없는 것처럼 속일 수 있어.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고 찍을 수 있다고요. 됐나요? 그 다음
인투 병렬 무조건 체크하세요. 알았죠? 엔드 다음에 병렬은 무조건 시험. 특정한 후보자가 인기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속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속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나 그녀를 지지하는 것으로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됐니? 됐어?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숙제 얘기했지만 뭐라고? 본문 4까지 파트 1 제외하고 파트 2는 없다고 그랬어. 파트 3, 4, 5 풀고 채점. 됐냐? 금요일까지는 그냥 이거만 보, 단어 그거만 보는 거죠? 어. 오늘 준 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험. 유반이 여는. 됐니? 오늘 읽어보세요.